백일몽, 읽어. 지긋지긋한 또 검은책의 세계군. 님스님도 그러신 적 있나요? 어떤 경우요? 말씀을 주시죠. 미러게, 미러게 보러 가는 게 맞구나. 가족들이 먹은 설거지 다한 경우? 뭐 있죠. 뭐 흔하진 않지만 가족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머니가 많이 하시긴 하죠. 나 같은 경우에 맨날 설거지 한다는 거는 나 혼자 먹은 거니까 혼자 먹은 건 당연히 내가 하지. 아, 덜 닦였다고? 혼났어? 글쎄. 그런 적이 있었나? 그런 경우는 기억이 잘안 나네. 야. 탐구자구나, 시커가. 내 거에선. 와, 근데 뭐 딜량 들어오는 거는 여전히 양심 없네. 큰일 났네, 이거 또. 혼난 건 아니고. 뭐 그럴 수 있죠. 기분이 나빴어? 그럴 수도 있었겠다. 솔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또, AF님 드신 것도 아니었고. 야, 그럼 기분 나쁘지. 그건 기분 나쁘겠다. 그건 인정. 충전 다 됐나? 왜, 안 빨리는 기분이다? 그지. 누구는 먹고, 누구는 설거지 한 건데, 먹은 사람이 뭐라 하면 기분 나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쁠 만 하네요. 그런 건. 여기 아니야? 어떻게 막 그런 거야? 아, 이렇군. 이해해 주셔서 감사. 아니야, 근데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 입장이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아무리 가족이지만 뭐라 해야지. 우씨, 난안 먹었거든. 내가 설거지한 거거든. 니들이 먹은 거. 물론 뭐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그 니들은. 뭐야? 왜 소환 안 돼? 어디 있어? 있어. 쪼잔해 보일까봐. 그럴 수 있어. 정상 지극히지. 극정상. 회복이 내 레벨업을 도와주는군. 아, 이 딜량이. 근데 뭐또 들어가네? 때려보니까. 야, 빨리 얘부터. 나 이거 막을게. 막을게. 너 빨리 잡아. 나한테 안 때리는군. 다빙의 앙코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야, 죽을 뻔했어. 원래 식구들끼리가 더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사소해, 막, 가족이니까 뭐, 이렇게 말한 것도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거든. 또 뭐라 하기도 뭐하고, 식구니까. 더 속상해, 그러면. 잘 가고 있나? 드레모란 죽었고. 아, 거기다 막내구나. 괜히 섭섭하지. 어린애 취급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그런 느낌일 수도. 오우야, 촉수. 오우! 야! 연말인데 이렇게 오면 안 되지. 하하. 아이고. 빨리 죽여. 본체부터. 본체만 빨리 죽여.
아 뒤에 뭐야 뒤에 언제 왔어? 빨리 잡아 뒤에 뭐야? 나 말고 드레무라 드레무라. 에헤 에 탐구자라고 나오네요. 시커나 뭐 탐구자. 오야 이거 이씨 신상인데 이거 입고 죽다니. 시커 탐구자 탐구자도 나쁘지 않다. 뭐 나는 말미를 패치에 별로 불만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뭐야 카페 패치에서는 시커라고 한글로 써있어요? 시커? 가로 열고 시커? 영어로? 그런가? 아 거기선 시커로 나와? 난 그거보단 탐구자가 더 좋은데? 아 뭐야 일로 오는구나. 참을 수 없지. 여기였지. 아까 여기서 나온 거 같은데? 갑자기 어떻게 나왔지? 여기 한 마리인가? 여기도 있지 않니? 여긴 없고. 여긴 없고. 시오씨가 뭐예요? 어째서 테이스팅 룸에서 나가니까 튕기는 거지? 테스팅 룸? 뭐 아프리카 얘기인가요? 아 아파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이거. 빨리 얘부터 잡아 이거. 나 죽어. 뒤에 뒤에 그렇지. 아 이동하는 콘솔? 스카이림에서? 그거 COC라고 하나보지? 오야 같이 있으면 안되는데 저 촉수가 맘에 안드는데. 저거 저거 안쪽거 와 진짜 이거 겁나 세다. 뭐야 왜 죽었어 잡았는데. 아 이러면 또 해야 되잖아. 아니 아니 책 읽고 들어오는 게 낫겠다. 어차피 내가 죽인 애들은 저거 안 되니까. 그래 그래 불러오기보다는 책을 읽는 게 낫겠네요. 아 그렇게 이동하는 콘솔이 있구나. 편하긴 하겠다. 아, 여기로 오니까 근데 좋다. 야 물약사 물약사가 돈 없긴 하지만 물약 하나? 오 괜찮군. 내가 팔만한 건 반지. 어 이거는 못 팔겠다. 어? 왜 드레모 나비가 빠져있지? 아 근데 갑옷이 되게 디테일해서 멋있긴 하네요. 간지가 나네 간지가. 내가 잡은 애들은 뭐 이걸로 왔을 땐 없어지죠. 아 빠른 치유? 연금술? 레벨업? 아니군 아쉽다. 책이 잠깐만 책이 없네? 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여기다 그렇지 없을 리가 없지. 저쪽이 열려있겠죠?
경희씨 공관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추천과 유튜브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장해도 되겠다. 헐리우드님, 고급발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호. 아, 그거 가셨나? 데들리 드래곤? 뭐 옆에 뭐, 이거? 네, 매직카락 지그룩섬 있죠. 뭐 잘 안 먹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저 동그란 것들. 근데 왜냐면 매직카락은 거의 쓸 일이 없고, 뭐 체력샘은 없죠. 뭐 지구력은 뭐 그 정도는 필요치가 않아서. 어? 마부가 50이야? 지금 여기 어디지? 이쪽인가? 불안하다. 체력이 어때서? 체력은 너무 난이도를 낮출까봐 안 주는 거겠죠? 갑자기 막 싸우다가 그거 먹으면. 그럼 사기잖아. 아, 스카이림 사셨어요? 레전더리? 잘하셨습니다. 스카이림을 살 때는 레전더리 사는 게 이득이야. 아마 13달러인가? 뭐 그 정도 하셨을걸요? 스팀에서 지금 할인할 때 사셨으면. 뭔데 이거 열려주냐? 별거 아니군. 네, 시커는 책이 많이 나오죠. 그때 뭐 읽어본 적이 없어. 일일이 읽기엔 뭐 시간이 좀 아깝고. 퀘스트가 안 얻었군. 괜히 읽었어. 아, 난 여기가 싫어. 드래곤본 중에서. 차라리 그냥 밖에가 더 좋아. 뭔 기분 나빠 여기. 공포게임 같대. 오야, 말하기가 무섭게 너 씨. 떨어졌냐? 죽어라. 안 죽었지? 죽었나? 아니, 절로 가야 되는데. 네, 백일몽입니다. 검은 책 시리즈 중에 백일몽이죠. 아, 저 책인가 보다. 스팀에서 토탈홀로 사고 싶었는데 한국은 못 삽니다. 아, 지역 제한 걸려있나? 뭐 그런 게임들이 몇 개 있죠. 세가에서 나온 거나 아니면 뭐 에일리언 같은 경우도 뭐 지역 제한이 걸려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거는 저거 하세요. 리셀러한테 사. 그게 마음 편해. 어차피 가격도 더 싸고. 저쪽인가? 드워븐 탱커? 드워븐 탱커가 뭐예요? 드워븐 탱커 모드가 있어? 이 스카이림에? 여기 미락 타워죠. 최대한 오늘 미락을 빨리 잡고 내전 퀘스트도 얼마나 갈 수 있나 한번 보자. 네, 내전 퀘스트를 마지막으로 스카이림을 마칠 겁니다. 내일까지 안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아. 이 속도면. 아, 월 오브 탱크가, 오야, 모티브야? 난 좀 빠져있을게.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저 뒤랑 싸우면 될까? 오야. 우리, 드레모라는 또, 저기가 있구나. 드레모라의 옆에 가서 싸우고 있어. 에리소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야씨가! 누가 드레모라는지 헷갈릴 거야. 네이트리 드릴까봇 오늘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 만들었죠. 네, 어저께 재련을 90까지 찍고 나서 오늘 만들었어요. 저 위에 하나 더 있어.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내 새끼. 오, 어디가? 이씨, 드레모라한테 어떻게 저렇게 정수리를 찍어버리네. 도끼로 이마 깠네.
근데 어이씨 방어력이 문제야 이거. 여전히 저 시커의 마법을 맡기엔 제한이 있어. 어휴 이거 봐. 죽었어. 딜 문제보다 어우 저 시커의 마법은 막히지가 않나? 왜 이렇게 센 거야 저거? 아 용량이 다 됐네. 야 이거 꽤 가득 채웠는데 벌써 다 떨어지네? 생명력 용량이? 말에서 내리는 키는 말 탈 때 키랑 똑같습니다. 뭐 나는 패드지만 패드 같은 경우는 A키 누르면은 내려지고 타지더라. 아 이거 제 뭐야 인챈트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지금은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생명력 흡수를 해놨는데 랩업? 아니군. 미락 이 녀석 얼마나 셀까. 솔직히 미락은 센 거보다 빡치는 거 힐링이거든. 아 분위기가 생기를 꺼내야 될 것 분위기. 심지어 물약까지 넣어줬어. 거의 100% 싸워라 이거지. 오야 씨 깜짝이야. 맵을 이따위로 바꿔? 누구 맘대로 씨. 아 이게 진짜 같은데? 어 잠깐만 둘 다 진짜였나? 저 복사가 나온 거 보니까 둘 다 야 개판이다. 아 드래곤이 형상을 좀 써줄까? 어우야 탐구자의 유출이 저게 쭉쭉 빨리는구나. 어차피 근데 드래곤 형상은 방어용 아닙니까? 안돼 임마 또 있어? 왜 또 있어? 어 드래머 없다. 에이 아퍼 임마 피하려면 이거 탐막 게임도 아니고. 아 용원 쿨타임도 줄어요? 그럼 드래곤이 형상은 항상 돌려주는 게 좋네. 뭐 틈틈이 그냥 해주는 게 좋네요. 충전 용량? 뭐야 이거 충전 용량 왜 이렇게 빨리 빠져? 제가 뽑아먹나? 충전 용량을? 어쩜 이렇게 빨리 오케이 아 드러났지. 나 방금 충전했는데 어떻게 충전 용량이 바로 꺼지지? 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돼요? 뭐야 괜히 켰다. 켜있는데 지금. 허허 미락 잡을 때 킬걸. 뭐야 오이 뭐야 오는 게 아니었어? 아니 길이어지지? 다시 나가면 되나? 아주 그냥 어? 미로 중에 미로야. 바뀌었나? 아니 바뀌었어. 아까랑 달라. 이 책인 아니지? 어 데스클로징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도 길지.
항상 그랬지. 하지만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절대 사회에서는 길치 아니죠. 심지어 나한테 길지만 물어봤으면 좋겠어. 내 얼굴이 그렇게 생겼네 봐. 내비게이션 관상인가 봐. 어쩜 그렇게 나한테 길들을 물어보는지 밖에 있으면. 할머니들이 막 유독 많이 물어봐요. 학생 여기서 뭐 무슨 아파트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나 모르는 동네인데. 그럼 이제 네이버 검색해서 또 알려드립니다. 안 알려주진 않아 나는. 할머니 이렇게 가시면 돼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도 재밌어요. 만만하게 생겨서. 아이씨, 그런 건가. 진짜 많이 물어봐. 남녀노소를 안 가려.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나한테 물어볼까? 역시 만만한 건가? 할머니가 음료수를 건네면 의심해봐야 돼. 그런 것도 조심하죠. 참 요새라고만 할 건 아니지만 그 친절이 참 의심하게 되지. 요새 특히나. 음료수를 건네줬는데 음료수가 버디 아니야. 의심해봐야지. 할머니 음료수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렇게. 오야 낙지들. 책 지금 4권 다 구했나? 책도 빼놓은 거 아니야? 아니 빼놨으면 못 왔겠지. 스크라이 열리는 거 아닌 것 같고. 저기 점프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겠지? 스카이림은 방송 중에 너무 많이 튕기니까 걱정돼 죽겠어. 이로울리마 가슴입니다. 어서오세요. 오야! 깜짝이야. 씨. 음료수를 먹고 눈 떠보니 모르는 곳이네. 안돼 안돼. 그래서 요새 친절은 좀 믿을 수가 없어. 야 여기 럴커 아닌가? 럴커 같은데 이거? 내 기억엔? 이거 작동시키면 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